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자매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사람 안에서 찾을 때 당연히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잘 맞는 사람도 반드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자매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어떤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다툼이 화목과 평강으로 이루어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다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격 통지서를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만약 좋은 학교에서 불합격 통지서가 온다면 당연히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서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다른 학교에서 불합격 통지서를 받는다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상하고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미 최고의 학교에 합격되어서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슬픔에 잠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셔서입니다. 삶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우리는 5절 말씀처럼 우리의 관용, 즉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할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시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테디가 말을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디가 배운 말 중에 thank you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뭐만 하면 thank you, 별거 아니어도 thank you. 제가 테디에게 부탁해서 아빠 옷 갖다 줄 수 있어? 하면 본인이 갖다 주면서도 thank you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니 우리도 매 순간 감사한 삶을 삽니다. 심지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일 다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했더니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계속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혼에 목마르고 주린 자들아 주님께 나오라.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더욱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마음에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영혼의 만족감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